클린스만 감독님이 분명히 지금 우리 선수들이 훈련 강도가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훈련 강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 결승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요르단한테 경기를 지고 어떻게 했죠? 훈련을 다음날 바로 했어요. 네, 회복 훈련. 회복 훈련을 했는데 수정할 것들이 있고 이 경기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이 나왔으니 이런 걸 수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훈련이 원래 없었는데 훈련으로 하기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결승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며. 아니 득이야를 했을 거고 물론 그 하루 뭐 앞당기고 뭐 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오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하기로 했잖아. 그쵸, 결승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다 가는 대회에서 요르단전에서 갑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훈련 스케줄을 바꾼다? 계획이 있는 건가? 대한민국의 부상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일단은 뭐 이기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전이 끝나고 난 뒤로 뭐 햄스트링에 약간 이상을 느꼈고 경기 시작 15분 만에 햄스트링에서 이제 뭔가 소리가 났다 이런 인터뷰와 함께 이제 MRI 검사까지 했고 좀 뭔가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간단한 스트레칭이랑 간단한 일단은 실내 훈련 정도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종아리 쪽 부상이 원래 대표팀에 오기 전부터 계속 있었대요. 올 시즌 내내 종아리가 좀 아팠는데 요번에 또 급격하게 경기를 좀 뛰다 보니까 종아리에 무리가 좀 와서 근육 피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두 선수 모두 어제 진행된 훈련에서는 불참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김태환 선수도 마찬가지로 마사지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희찬, 김진수 요 두 선수는 이제 어제 드디어 훈련장에 나타나서 훈련장에서 이제 간단한 볼터치 훈련 정도만 소화하고 정식적인 선수들과 훈련은 아직 소화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김진수 선수의 잠깐 내가 해볼게. 네. 아 예. 오케이.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김 아 너가 네, 지금 일단은 첫 번째 보이시는 전북현대 마크. 가 있는 곳이 이제 김진수 선수의 작년 시즌의 경기 출전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뭐 5경기, 그 다음에 K리그 파이널 A 4경기, FA컵 3경기, 그 다음에 K리그 1 15경기, 그 다음에 이제 K4 리그 1경기, 그리고 이제 울산현대에 있었던 김태환 선수의 출전 기록인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5경기, 그 다음에 파이널 A 4경기, K리그 17경기, FA컵 1경기,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기재 선수 파이널 B 1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그리고 K리그 1에서 31경기 그리고 FA컵에서 한 경기. 요게 이제 우리 팀 지금 현재 부상에 당해 있는 우리 팀 풀백들의 경기 기록지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23명이 아시안컵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23명이 오던 거에서 26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쿼드에 대한 선수를 뽑는 인원이 3명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시점에서 경기를 소속팀에서 애초에 많이 못 뛰었죠, 두 선수. 그렇죠. 그리고 이기재 선수는 끝나갈 쯤부터 게임을 거의 못 뛰었고요. 안 뛰었죠. 과연 26명까지 늘어난 이 스쿼드에서 부상 위험도가 높은 선수가 3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클린스만이 감독이 된 이후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뭘까요? 세대교체입니다. 네. 이 3명의 선수가 다 30대 중반에 혹은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 뛰고 나면은 휴식이 적절히 부여가 되어야 되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선수 선발을 했고요. 스쿼드가 늘어났는데도 풀백 대란에 마주한 클린스만 돌파구는 어디에? 백스리 전환도 고려라고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지수 선수가 뽑혔고 김주성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스쿼드를 바라봤을 때 과연 스마일형이 정말 이 아시안컵을 이기고 싶었던 걸까? 이 선수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잘한 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세대교체 솔직히 말은 좋아요. 말은 좋아가지고 저렇게 김지수 선수나 김주성 선수를 데려온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 명단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까도 문도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이드 풀백들이 상당히 노쇠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김진수, 김태환, 이기재, 서령우 이렇게 이제 4명이 우리 국가대표팀의 유일한 측면 풀백 자원이에요. 근데 4명을 풀백 자원에서 뽑았다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왜?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요 선수들이 나이가 있다라는 걸 좀 캐치를 했으면은 적어도 김주성, 김지수 둘 중에 한 명 정도에서는 좀 다른 선수로 좀 멀티 자원 선수로
뭔가 선발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김진수도 그렇고 김태환 선수도 그렇고 이번 시즌 뭐 부상도 있었고 주전 경쟁에서 김태환 선수는 약간 서령우한테 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도 많이 안 뛰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기재는 마지막 게임들을 안 뛰었고 네. 그럼 부상 위험도가 이런 큰 대회에 오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선수 선발을 이렇게 했어야 되냐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23명이었으면 난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23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쓰던 선수들을 쓰는 게 맞고 이제 새로운 선수를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 대회까지 와서 우리가 26명을 쓰는 이 시점에서 야 우리 풀백이 없다. 대회 아직 이제 2일차 끝난 거야. 이제 예선전 두 경기 했어요. 이제 3라운드인데 막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고 막 경고 누적 나오고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번에 이제 3라운드를 뛰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순민을 풀백으로 써야 되냐 홍현석을 써야 풀백으로 써야 되냐까지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계획이 진짜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명단에서 보시면은 뭐 중앙수비가 현재 5명이 선발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김주성, 김지수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회에서 거의 안 뛸 확률이 높아요. 경험치를 쌓으러 온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 두 선수 뽑을 자원 중에 차라리 좀 더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나이가 좀 있더라도 즉시 전력으로 막 박지수라던가 뭐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요. 박기원도 될 수가 있고 홍철도 될 수가 있고 홍철도 될 수 있고 그러한 자원을 여기다 넣어야지 이게 말이 좋아서 경험이지 이게 왜 뽑은 건지 왜 이렇게 두 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풀백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왔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뭐 K리그에서 안현범, 정우재, 뭐 황재원 많잖아요. 좋은 자원들도. 근데 일단 크리스 감독님이 이렇게 선수를 뽑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각형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부상 선수들의 목록인데 일단은 미들라인 그 다음에 포워드라인도 지금 걱정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포워드라인도 3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원래 모든 팀들의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명단이에요. 근데 황희주 선수가 개인적인 이제 사정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일 때문에 어쨌든 못 오게 됐잖아요. 근데 크리스 감독님이 인터뷰했을 땐 그랬어요. 우리는 황의조가 없지만 샌더포드 자원에 누군가를 새로 뽑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두 경기밖에 안 치렀는데 조규성 선수에 대한 악플이 엄청나게 지나치게 나오고 있고 오영규로도 솔직히 만족을 못하시는 여론이 엄청 많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뭔가 장신 공격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후세인 같은 공중볼이 가능한 선수가 있다던거나 아니면은 정말 뒷공간 침투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던거나 뭔가 이 세 명의 센터포드를 데려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스쿼드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카드는 전 양현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황의조 대신에 뽑은 선수가 양현준인데 사실 양현준이 셀틱에서도 뭐 활약을 하기 시작했고 교체로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 건 맞죠. 근데 자 손흥민이 공격수를 올렸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왼쪽 윙에 황희찬 나올 거잖아요. 자구영. 그 다음에 뭐 자구영 그 다음이고요. 문선민. 자구형 다음은 심지어 문선민이에요. 그럼 문선민 다음이 양현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네 번째 왼쪽 윙어를 도대체 왜 뽑았냐. 우리가 2선이 이렇게 빵빵한 시점에서 2선을 한 명 더 데리고 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경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뽑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부상 선수들이 생겨났고 우리나라가 다음 경기에 로테이션을 당연히 돌려야 되겠지만 돌릴지 안 돌릴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게 단순히 경기력 막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스쿼드를 내다봤을 때도 이거는 문제점이 많은 시점까지 갔다. 네. 전 요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 클린스만 감독님이 분명히 지금 우리 선수들이 훈련 강도가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훈련 강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 결승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요르단한테 경기를 치고 어떻게 했죠? 훈련을 다음날 바로 했어요. 네, 회복 훈련. 회복 훈련을 했는데 수정할 것들이 있고 이 경기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으니 이런 걸 수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훈련이 원래 없었는데 훈련으로 하기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결승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며. 아니 주기화를 했을 거고 물론 그 하루 뭐 앞당기고 뭐 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오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하기로 했잖아. 그쵸, 결승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가는 대회에서 요르단전에서 갑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훈련 스케줄을 바꾼다? 계획이 있는 건가?
이거는 몰라요. 지도자를 하셔서 문도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한 토너먼트 대회를 나가면은 내가 그냥 그 내 목표치 내 정상이 결승이면은 결승만 바라보고 훈련 테이블을 쭉 짜는데 어제 그 경기가 잘못됐다라고 갑자기 훈련을 바꾸는 거는 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왜? 그치. 어제 90분 경기를 뛰고 와가지고 상당히 몸이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 다음날 훈련장에 나와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야 어제 우리 이거 안 됐으니까 우리 이걸 좀 해야 돼. 그럼 이 땡볕에 선수들을 다시 한번 2시간 이상의 훈련을 들어가는 거 물론 뭐 회복 훈련이니까 짧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 허나 이러면서 본인은 토너먼트 전문가다. 아시안컵 결승전 갈 거니까 호텔 예약하고 티켓 잡아라. 티켓 잡아라. 지금 2등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1등 경기장 생각해가지고 16강 예약하신 분들은 일본 팬이랑 지금 당근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일본이 2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일본 팬들 중에서도 경기장 예약을 이미 다 해놓으신 분들 있고 우리나라 팬들 중에서 우리도 결승을 예약해놨는데 지금 바꿔치기 해야 돼 티켓을. 서로 지금 2등과 1등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시점에서 당근하게 생겼다. 그래서 한국 팬분들 중에 저희 그 구독자분들 중 한 분도 댓글에 그때 남겨주셨는데 야 그 경기장 예약해놨는데 큰일 났다. 경기랑 지금 이거 다 환불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상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26명을 쓰는데도 뎁스가 얇아 보이면서 풀백도 현재 쓰기 애매해졌다. 네. 그러면서 풀백 대란을 마주한 클린스만 돌파구는 백3까지도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도대체 클린스만 감독님 생각이시 선수 선발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뽑은 건지